안녕하십니까. 현장 루포 24시 김예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는 로봇랜드에 나와 있는데요. 왜 갑자기 여기로 왔느냐? 이 로봇랜드가 개장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세금을 7천억을 쳐붓고도 운영을 똑바로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현장 검증을 하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랜드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놀이기구는 재미가 있는지 저 김예린 기자와 지금 바로 확인해보러 가시죠. Holler if you hear me! 여기가 로봇랜드 주차장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차장에도 사람이 없고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네요. 여기가 로봇랜드 입구입니다. 안내판 한번 보고 갈까요? 이렇게 놀이기구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시설, 식음시설도 있네요. 야, 역시 롯데리아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티켓 발매하는 곳인데 티켓팅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기기가 여기 있습니다. 골드버그 샤워를 하고 들어갈게요. 안으로 들어와 보니 인포메이션이 있고, 와, 뭐 위에는 지붕이 설렌드처럼 돼 있네요. 물론 가보진 않았습니다. 자,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와, 저거 뭐죠? 건담인가요? 아, 정품은 아닌 것 같은 건담이네요. 그래도 되게 웅장하고 커다랍니다. 제 가슴이 다 웅장해지네요. 앞에 서서 크기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어때요? 크긴 크죠? 저는 큰 게 좋습니다. 공원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로봇도 두 마리 있네요. 나중에 인터뷰를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데도 한번 둘러볼게요. 자, 이렇게 디지털로 안내판이 설정이 돼 있네요. 현재 위치 한번 볼까요? 놀이체험 시설에 이렇게 존으로 나뉘어져 있는 행태로 돼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공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고요. 아, 해전근에도 보이네요. 와, 그래도 롤러코스터도 있네요. 요거 별자리 여행,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타볼게요. 키 제한이 120 이상인데 아휴, 다행입니다. 그럼 별자리 여행 출발합니다. 다른 것도 한번 타러 가볼게요. 이건 뭐죠? 네, 아까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건 패스하도록 할게요. 어지러워 보여요. 어드벤처 존을 나왔습니다. 다른 곳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좀 더 넓은 공간 같습니다. 와,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죠? 그래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는 있네요. 와, 마침 자이드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나 높이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마침 지금 롤러코스터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없는 지금 빈 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자이드롭도 지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한 명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력의 힘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먹거리 코너를 한번 가볼게요. 아, BHC도 문을 닫았네요. 아이스크림집도 문을 닫았고요. 아,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간판도 달지 못한 가판대들이 두세 개 놓여져 있습니다. 아, 추러스 먹고 싶다. 2020 어린이 수상보트 대회도 열리는데요. 뭐야, 근데 저 조그만 풀장에서 한다는 건가요? 뭐지? 로봇 테마파크니까 체험관을 한번 둘러봐야 되겠죠? 여기는 미래 로봇관입니다. 저기도 한번 가볼게요. 아,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깊숙한 데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봇랜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체험관들이 다 지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이 상태인데요. 아, 제가 안에 들어와서 시설이 얼마나 꾸진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 살았어요. 자, 외관만 보시더라도 색이 이렇게나 바랬습니다.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다는데 중국산 페인트를 쳤는지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아주. 그래도 범퍼카는 한번 타봐야 되겠죠? 진기 범퍼카 조금 기대되네요. 하지만 역시 전차 타는 거였습니다. 이제 놀이동산에 꽂힌 호름라이드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니 호름라이드 타는데 비옷을 2,000원 주고 사야 된다네요. 그래서 지금 비옷 사러 가고 있어요. 도둑놈 새끼들. 자 2,000원 주고 우비를 사왔는데요.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놈의 새끼들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올라갑니다. 나 무서워요. 옷 다 젖었어요. 누락까지 다 젖었어요. 자 오늘 로버랜드 탐방이 끝이 났습니다. 이 시설을 다 둘러보는데 한 2시간? 3시간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로버랜드 정가 입장료 가격이 48,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50% 할인 기간이라서 24,000원에 입장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48,000원을 주고 올 곳인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건물을 7,000억을 주고 지었다고 하는데 이 로봇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억 주고 지으신 거 맞으십니까? 아 로봇도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1만의 기대를 하고 왔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네요. 이제 폐장 시간이니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루포의 24시 김예린 기자였습니다. 파워! If you hear me!